우와. 와, 씨, 무슨 먼놈의 비가 이렇게 많이 오나. 일로 가자, 일로, 일로. 일로 가자. 와, 여러분. 와, 미쳤습니다. 이거 뭐, 경기 하겠나, 이래가. 와. 폭우입니다, 폭우. 우! 아니, 지하철 탈 때까지만 해도 안 왔거든요? 근데 지하철 내리니까 이건 뭐, 와. 오. 오, 여러분. 천둥. 천둥. 이제 천둥번개 같이 치고 있어. 와. 야, 씨. 비 오는데 어마어마하구만. 아. 야, 니야. 가수 무티플라입니다. 비를 뚫고 제가 오늘 오랜만에 대파게 왔습니다. 오늘 22라운드 경기고요. 대구 FC대 인천 오늘 홈 경기 직관하러 왔습니다. 제가 안 온 사이에 대구가 조금 뭐 좋아지다가도 조금 슬럼프가 있고 하여튼 이런 부침을 좀 겪으면서 막 올라갈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도 조금 아쉬운 모습이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저번에 포항이랑 이 3대3 경기를 정말 아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이 기세를 승리로 이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도 뉴스로 보셔서 아실 수도 있는데 홈 경기 그러니까 대팍 개장하고 홈 경기 이제 100번째 경기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날인 만큼 오늘 진짜 말 그대로 제가 좋아하는 골폭죽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그리고 이제 뭐 또 이슈를 또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대구가 정말 제가 정말 원했던 수비수 영입했습니다. 카요 선수를 화성FC에서 영입했습니다. 벨톨라는 이제 계약 만료가 좀 된 것 같아서 이제 좀 정말 아쉽지만 좀 어쩔 수 없고 바셀루스도 부상에서 돌아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 카요랑 바셀루스가 서브로 들어가 있어요. 대팍 입장해서 이 뜨거운 대팍 열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보시죠. 맞습니다. 아, 여러분 비 올 때는 지붕 밑에서 보는 거죠. 비 안 맞고 물비도 안 쓰고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.
시작했습니다, 여러분. 뭔가 잘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좀 아쉬운 이 느낌은 골이 안 나와서입니다. 날씨도 비도 그쳤고 이제 시원한 골 좀 부탁합니다. 오늘은 이겨서 돌아갑시다. 고재가 골! 아, 아깝다. 아, 한 번 더 해봅시다. 코너, 코너. 아니. 저게 왜 카드가 아니지? 이해가 안 갑니다. 붙잡고, 어? 와, 우리 대구 반칙한 거는 옐로 주고, 이천이 잡아 끌어서 진로를 방해했는데, 그건 카드 안 줍니다. 야, 뭐, 저런. 야, 웃기다. 어! 어! 아, 듣던 말 듣던데. 아. 여러 상황이 많네요. 박용희가 투입되니까 완전, 아, 오른쪽 휘젓고 있습니다. 제발! 제발 불지마 불지마 불지마! 홈 박회장 홈 100경기째인데 0대0이네요 가장 소득 없는 0대0이네요 아, 골 창출 기회도 많았고 오늘 컨디션도 전부 다 좋았는데 한 골만 딱 필요했으면 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. 그냥 퇴근해야 되겠습니다. 대구 대 인천, 인천 대 대구 0대0으로 끝났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 다음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. 비바 돌아왔습니다. 집에나 가자. 비도 오는데. 일석에서